오래부터 있네. 참나 오래 버텼어. 2021년 3월 22일 월요일 날씨 맑음. 오늘도 예산부터 태양까지 390km를 달렸다. 나는 8년차 야생동물 재해관리사이다. 야생동물 조난사고를 수습하고 구조해서 치료와 재활을 돕고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나의 일이다. 그리고 오늘 방생해야 될 수입어미가 그래도 그냥 비행 괜찮으면 바로 나가도 돼서. 9시에 출근하면 직원들과 함께 일일 사육 기록표를 보면서 오늘은 어떤 동물이 치료나 재활이 필요하고 먹이는 언제 어떻게 제공할지 계획을 세운다. 요즘 센터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돈다. 번식의 계절 봄이 되면 흠털이 보송보송한 수리부엉이 새끼부터 삭, 너구리, 황조롱이와 같은 새끼들로 계류장이 가득 차게 될 테니까. 말 그대로 이곳은 야생동물 야전병원이 된다. 현재 센터에는 황새, 수달, 집박쥐 등 70개체의 야생동물이 치료를 받고 있다. 야생동물이 겪는 사고는 생각보다 다양하다. 자동차나 유리창에 부딪히기도 하고 농약을 먹고 쓰러지거나 인공구조물에 갇히기도 한다. 아, 여전히 총에 맞거나 덫에 걸리는 경우도 많다. 밀렵꾼이 쏜 총에 맞았던 흰꼬리수리. 치료해서 야생으로 돌려보냈더니 다시 총알이 박혀 센터로 구조되었다. 다양한 동물이 머무는 만큼 준비해야 할 먹이도 다양하다. 심지어 영양제도 뿌려준다. 가끔 얘네가 나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우리가 이 친구들이 잘하는데 도움은 주되 그걸 너무 신뢰하게끔 만들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예뻐하지 말고 귀여워하지 말고 걱정되고 안쓰럽지만 우리는 정을 안 붙이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다시 야생으로 돌아가야 하니까. 쓰다듬고 싶고 안고 싶어도 꾹 참는다. 고라니 구조 신고가 접수되어 바로 현장으로 출동했다. 지금 보니까 여기 골반 쪽도 부러진 것 같고요. 그렇지. 한번 데리고 가서 살펴볼게요. 고마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입니다. 예, 검은 도표에 한 마리가. 네. 네, 저희가 충남 전 지역을 관할하고 있어서요. 구조 중에도 또 다른 구조 전화가 늘 걸려온다. 구조된 동물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많다. 사람이 무섭기도 할 거고 자연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도 되겠지. 누군가 나에게 초능력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단 1초의 고민도 없이 동물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선택하고 싶다. 그리고 동물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널 도와주려는 거야.
넌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어. 오늘 동물이 또 늘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연에서 뛰어놀던 야생동물인데 오늘 구조한 고라니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보시면 척추가 아예 골절이 돼서 결국에는 예후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네, 그럼 고라니는 안락사 케이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야생동물을 한 마리 한 마리 최선을 다해 돌보지만 이렇게 사고가 반복되고 끊이지 않는다면 결국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건 아닌지 가끔 무기력감에 빠지기도 한다. 화가 나고 안타깝지만 지치지 말고 계속 이야기하고 싶다.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마음도 결국 우리 몫이라고. 구조 전화가 언제 걸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유로운 점심을 먹기가 어렵다. 최근엔 야생동물이 얼마나 많은 위험에 처해 있는지 대중에게 알리는 교육용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어릴 때 내가 보이지 않으면 마당에 있는 계집에 들어가 있었다고 한다. 나는 소위 동물 덕후였다. 동물 이름을 달달 외우고 동물 다큐만 보던 나의 꿈은 야생동물 곁에서 살아가는 거였다. 그 꿈을 이룬 것만 같다. 30분 조금 안 남았거든요. 저희가 충남 예산에서 가다 보니까 야생동물을 구조하는 현장은 생각보다 위험하다. 야생동물을 위협하는 것은 곧 사람도 위협하기 때문이다. 저번에 구조 차량 끌고 갔을 때 아산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대. 그래서 소방관한테 순직하셨던 그런 일도 있는데 고생한다고 얘기해주시고 그때 뭐랄까 두려움을 좀 많이 느꼈지. 실제로 이렇게 도로변에 뭐 동물이 쓰러져 있어서 구조를 하고 있으면 그 옆으로 자동차들이 진짜 빨리 지나가거든. 되게 무섭지. 두렵지만 야생동물이 내 도움을 기다리고 있으니 오늘도 용기를 내야 한다. 감사합니다. 신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오늘 작년에 구조한 수리부엉이 두 마리가 자연으로 돌아간다. 일하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역시 야생동물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순간이다. 동물과 내가 겪었던 고생의 시간을 모두 보상받는 것 같다. 뒤도 안 돌아보고 야생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서운하지 않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 전혀 서운하지 않다. 오히려 잘 살겠구나 안심이 된다. 오늘 하루 아산, 당진, 태안, 부여, 서산까지 총 6시간 390km를 달리며 야생동물을 구조했다. 운전하면서도 도로변에 쓰러진 야생동물이 없는지 나도 모르게 살피게 된다. 이런 게 직업병인 건가? 나는 내 일을 좋아한다.
오늘도 야생동물의 곁을 지킬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다. 그럼 퇴근하겠습니다. 야생동물 재해관리사 김봉균 일기 끝. 네, 야생동물 재활관리사 김봉균 씨를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네. 그 동물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루 동안에 아산이며 당진, 태안, 부여, 서산까지 정말 많은 곳을 다니셨는데요. 충남 15개 시군뿐만 아니라 세종시까지 관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 거리가 390km라고 하셨는데 네. 이렇게 힘들게 구조를 한 야생동물들이 또 야생성을 잃지 않도록 정을 붙여서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게 됐는데요. 저희가 길을 가다가 이렇게 가끔씩 위험에 처한 야생동물들을 보곤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같은 봄철이요. 동물들에게는 번식기라 새끼동물들도 많이 구조가 된다고 하는데요. 귀엽다고 해서 집으로 데려가서는 절대 안 되고요. 주위에 어미가 있을 수도 있는 만큼 야생동물 구조센터로 꼭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 밖에도 야생동물 구조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바쁜 와중에도 시민들에게 야생동물 구조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방송을 하시는데요.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 유튜브를 구독하시면 됩니다. 함께 살아가는 야생동물, 함께 지켜야 할 야생동물, 줄여서 함야함야 외우기가 쉽죠. 네. 구독해달라고 전해주셨어요. 네, 함야함야 기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데이스 매거진 오늘의